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오늘 소개할 요리는 조개의 감칠맛이 국물에 고스란히 배어든 조개 미역국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재료 손질을 시작으로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사용할 조개는 백생합 700g입니다. 조개의 여왕이라 불리는 백합 조개와 모양이 비슷하지만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조개로 흐르는 물에서 폐각이 깨지지 않게 조개끼리 문질러가며 표면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세요. 해가 마실 때는 먼저 정수물 1리터에 1000일염 35g으로 바닷물과 비슷한 염도의 물을 만들어줍니다. 바지락처럼 펄에 사는 조개는 뱉어낸 이물질을 다시 삼키지 않게 바닥에서 띄워 해감을 해야 하지만 동죽이나 백생합과 같은 조개들은 해감의 과정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활조개가 머금고 있는 이물질을 염려하신다면 스테인리스 볼에 검은 봉지를 씌워 냉장고에 약 6시간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미역은 불리기 전에 무게로 18g 사용했습니다. 비교적 두꺼운 미역을 쓰실 경우 찬물에 30분 이상 담가 놓으시고 시간에 따라 미역의 성장 과정을 바라봄으로 기다림의 지루함을 달랜 후 흐르는 물에 바락바락 씻어주세요. 물기를 짜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습니다. 추가로 손질해야 할 재료는 깐마늘입니다. 작은 크기의 마늘 3쪽을 다져 놓으시면 본격적인 조리에 들어갑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조개를 꺼내서 세척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고 냄비에 물 1.3리터와 같이 끓여주세요. 가열이 되면서 조개의 맛이 천천히 국물에 녹아드는 중입니다. 떠오르는 거품과 불순물은 체망이나 숟가락으로 제거해주시고 육수가 끓어오르며 입을 모두 벌리게 되면 조개를 바로 건져냅니다. 육수는 불순물이 있는 아랫물을 버리고 총 1.2리터를 사용하겠습니다. 건져낸 조개는 껍데기와 살을 분리해주세요. 조개 껍데기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시면 오늘 미역국의 포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에 참기름 2스푼을 두르고 중불에서 오늘의 주인공 미역을 볶아줍니다. 미역이 타지 않게 화력을 낮춰 볶다가 다진 마늘, 국간장 1스푼, 멸치 액젓 1스푼으로 간을 하고 충분히 볶아진 미역에 만들어 놓은 조개 육수 절반의 양인 600ml를 부어주세요. 10분을 중불에서 끓여준 후에 추가로 남은 육수 600ml와 조개 껍데기를 넣고 5분에서 7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조개의 맛을 뽑아내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개 껍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각 겉면 세척을 완벽하게 하셔야 하며 너무 익히면 질겨지는 조개살은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 완성하도록 합니다. 재료의 정량은 더보기 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사용한 백생합부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지락, 동죽 등 조개가 들어간 미역국은 귀찮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기다림의 시간으로 높아진 기대치만큼 훌륭한 맛을 보장합니다. 특별한 하루를 맞이하게 된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사람들의 식탁에 오늘의 요리를 소개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